이때 아무나 먼저 앞서나갑니다. 전북현대 그리고 주인공은 백승호입니다. 네. 제대로 정품만 꽂혀보냈습니다. 자, 이 각도를 어떻게 재셨을까요? 아, 분명히 방금 이한도 선수가 좀 아슬아슬한 장면을 연출했어요. 뒤에서 백승호 않았기 때문에 또 자 먼 거리 갑니다. 백승호! 백승호의 프리킥 골대 맞고 벗어납니다. 여전히 스코어 1대 0. 경기 중단됐어요. 와 진짜 먼 거리 프리킥이었는데 아 잘 막았어요. 그리고 떨어지면서 충격을 받았던 이창국 골키퍼. 머리에 맞추는 것을 이제 1차적 목표로 하는 그런 프리킥을 또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백승호가 갑니다. 그대로 슈팅! 막아냈습니다. 박청혁 골키퍼. 아, 이번에는 백승호 선수 잘 막아냈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낮고 빠른 슈팅을 시도했던 백승호였죠. 그렇죠. 이 슈팅에 사실 백승호. 좋아요. 잘 들어왔어요. 김보경 이어서 들어왔습니다. 김보경 김원 다시 한규. 쳐 들어가던 김보경에게 시가막힌 패스가 한 차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볼을 소유하지 못한 상황이긴 한데요. 아주 잘 보면서 두 선수가 호흡을 맞췄던 백승호. 자 다시 한규 돌아왔습니다. 한규 양한빈과 자 볼까요? 페널티가 아니냐라고 네. 어필을 수비 라인을 완벽하게 한규원 선수가 빠져나왔고요. 자 느린
왼손 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백승호 잘 돌아서서 직선 패스 잘 들어왔고요. 이번에도 기가 막히게 백승호가 찔러줬습니다. 한겨레 순간 스피드. 여기서 양한빛 골키퍼가 나오면서 서로 공격이 등가져옵니다. 백승호. 아, 바로 후에. 아, 잘 뺐습니다. 하세요. 아, 그리고 백승호가 방향이 초란. 오른쪽 넘깁니다. 이호. 패스도 괜찮았으면 했는데. 자, 백승호. 백승호가 다시 이유연쪽으로 이유연쪽으로 계속해서 선제골을 너무 일찍 넣는 것이 상당히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선수들이 너무 여유롭게 경기를 운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전북이 경기를 해야죠. 네,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분명히 경기를 해야 되겠죠. 네. 자, 적극적으로 따라붙으면서 백승호 선수의 볼을 탈출한다는 것이 뭐 우리가 익숙하죠. 전방 압박 하면서 상대를 되게 곤란케 한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1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다음 1위를 올라섰고요. 방금 전에 백승호의 모습이었죠. 네. 여러 명이 압박을 많이 뛰어주면서 수비에 가담한다면 이성 미드필더 3선이 좀 편해질 수밖에 없죠. 백승호가 오늘 좀 채팅한 상황이죠. 반칙 이용 지금의 제르소가 잡았습니다. 제르소 이용이 뒤에 따라 붙고 있습니다. 제르소 이용 자 협력 수비로 백승호 한거 세징야에게 줍니다. 천원대 들어가는데요. 백승호가 위치를 시작합니다. 중앙으로 이동. 전부 선수들이 이제 다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제는 뭐 공격일 편도 중앙에서 떨어지는 볼. 배구 선수들이 많이 볼을 소유를 합니다. 확실히 이제 후반 70분대가 넘어서니까 중앙에